어머, 여기다가 카레다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레를 해야 돼, 집에서. 어? 19,000원! 이 발품 팔고 올만하네요. 이제 열은 지 일주일 됐다니까. 우리 사람 엄청 많겠는데요? 오늘 30일, 오늘 며칠이냐? 30일까지 10% 세일 해준다고 써있어. 이것은 요리에 관심점 있다 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와봐야 한다는 전세계 그릇이란 그릇은 몽땅 모아 파는 모든이 초대형 매장입니다. 이곳은 파주입니다. 엄청 크죠? 감독님 퀴즈.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샐러드볼. 맞춰보세요. 이거 80만원 주겠다. 역시 촉이 있으시네. 88만원. 아무리 예쁜 그릇이든 못난이 그릇이든 수만 가지 그릇들이 사용처는 모두 같죠. 아무리 예쁘고 비싼 커피잔에 우아를 떨며 와인을 따라 마신다면 굉장히 없어 보이겠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릇이 없어서 밥 못 먹는 것도 아닌데 대체 우린 왜 여기 와 있는 걸까요? 그냥 예쁜 그릇이 갖고 싶어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갖고 싶어서죠. 에그 접시인데 계란 삶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예쁠 것 같아. 이분이 굳이 계란을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죠. 최근 야매주부에서 두메 산골에 살고 있던 방사란 갓난이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 두메 산골 농장에 갑니다. 두메 농장에. 충북 음성의 두메입니다. 두메 산골. 이 깊은 곳에서 닭을 키웁니다. 네. 야매주부 방사란 갓난이는 방사란이라는 뜻 그대로 닭을 방사해서 키우고 그 닭이 낳은 계란을 모아 하루 만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배달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제 식음 방금 났나 봐요. 오.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거의 매주 이 방사란을 구독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조기 위를 클릭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방사란 구독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문자를 주시면 매주 야쿠르트에서 신선한 방사란 계란을 배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방사란은 양계장에서 무한정 나오는 일반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정 인원이 차면 구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셧더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주문하시는 분이 행운을 잡게 되는 것이죠. 더보기 란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그릇 구경 아직 다 안 끝났죠?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계란 삶아 놓으면 좋겠다고 한 저 그릇 39,600원이고요. 요 녀석은 59,400원입니다. 그냥 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제품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릇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제품이라면 막 그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머슴 사진, 막 백정 사진, 막 이런 거. 아, 안 팔리겠구나. 머그컵이 정말 이쁘고 섹시하죠? 이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에 66,500원. 하나만 사면 어디서 주워 온 것 같죠? 두 개 사려고 하니까 133,000원. 비싸서 못 샀습니다. 아침에 소금 두 스푼을 넣어서 마시려면 이 정도 컵이 필요한데 좀 무겁네요. 대신 싸요. 10,000원. 프로방스 느낌의 프랑스 지향 제품. 하나에 102,000원. 잠만 102,000원이면 받침은 따로 한 세트가 20만원이 넘습니다.
접시는 단순하게 생겨서 만들기가 쉽잖아요. 가격도 쌀 겁니다. 네모난 접시는 25만 6천원, 옆에 있는 동그란 접시는 18만 600원, 작은 녀석은 14만 9천원. 색깔이가 이뻐서 얼만가 봤더니 40만원. 욕할 뻔했네. 뭐 끼면은 철거적이 나쁠까? 야 이거 근데 이쁘네. 너무 나빠. 너무 예쁘죠? 백화점과 비교해서 그리 싸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곳의 장점은 엄청난 종류의 그릇을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주방용품이라기보다 미술작품에 가까운 예술성이 있는 그릇들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건 또 뭐하는 짓이죠? 아니 여기에다가 우리 애들 간식을 주라는 거야? 아니면 잿더리야? 여기 브랜드가 뭐라고? 메종 우라... 아, 프라젤이구나. 여보세요. 저 내가 시킨 건데 이 양반들이 진짜 아니 그냥 맘만 보는 거예요. 맘만 보는 거예요. 맘만 보는데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맘만 봐요. 끝내기 전에 파주의 핫플레이스 초대형 카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카페 이름이 문지리 535입니다. 이름 참 성의 없죠? 이곳 주소가 문지리 535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파주이고요. 지금 봤던 그릇 매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식사하기 괜찮은 곳입니다. 보다시피 초대형 카페. 하지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카페라기보다는 식당에 가까운 분위기죠. 워낙 인기가 있는 장소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음식 맛은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맛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데도 맛있어요. 이런 간이 맛있고 아게트도 아주 맛있어요. 원래 음식을 잘하는 집이네요. 그치? 파주에 일 때문에 오셨거나 지나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그릇 매장에 왔다가 그냥 가기 섭섭하면 이곳에 가셔서 출출함을 달랠 수 있습니다. 잠깐 들러서 요기하기 참 좋은 곳이거든요.